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아이들 운동하고 뭐 그런 것보다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고, 아이들 발정도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시끄러울 시기예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유기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사느니, 자유롭게 날아다녀라 하고서 밖으로 풀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장채 그냥 밖에다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살다가 풀어주는 아이들은 집에서 살다가 나가면은 대부분 죽어요. 왜냐하면 먹이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배고프면 뭐 아무거나 막 뜯어먹고, 막 농약 쳐져 있는 막 나뭇잎 먹었다가 죽고. 네,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장채 내다 버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이제 막 내다 놓으시는 거죠. 아무나 가져가라. 우리 집보단 낫겠지. 그렇죠. 누군가는 데려가겠죠. 그런데 안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이들이 나오면은 보통 보면은 모란앵무, 사랑앵무, 뭐 핀치류, 뭐 문조, 백문조, 흑문조, 갈문조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뭐 십자매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솔직히 키우면서 이런 아이들처럼 뭐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내다 놓으시고 그냥 막 데려가라, 아무나 데려가라, 아무나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잘못된 행동들인 건 다들 아시겠죠? 진짜 인터넷에 뭐몇 글자 끄적이면은 일주일 안에 다 좋은 곳으로 분양 갈 아이들인데, 아 졸려. 분양 갈 아이들인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무책임하게 추운 날씨에 그냥 내다 놓으시는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또그 와중에 좋으신 분들은, 아, 이런 아이가 집 앞에 있는데 지금 몇 시간째 있다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선 키울 수 없고, 좋은 분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막글 올려가지고 분양 보내시는 분들,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칭찬을 들으셔야 되고요. 너무 아이들, 뭐라는 거, 저희 아이들처럼 뭐 손에 만질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실 거면은 좀더 알아보시고, 뭐 마트에서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 손놀이개라고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걔네들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재미도 없고 아이들 뭐 밥만 먹고 시끄럽기나 하고 막 그러니까 내다 버리시는 건데, 절대 그런 데서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그러실 거면은 그런 데서 데려오지 마시고 좀더 만져보고 데려올 수 있는 곳 가가지고 입양해 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게 참 속상하네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반성하실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날씨에 나가게 되면은 추운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추운 건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내다 놓으시면은 저녁에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은 추위가 아니라 사람도 비에 젖고 나서 찬바람 불면 전체적으로 쇼크가 옵니다. 근데 새들은 쇼크가 아니라 그냥 바로 죽을 거예요, 아마. 젖은 상태에서 체온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버티지 못해요. 그냥 유기가 아니라 그거는 고문시키다 보내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뭐, 저희 아이가 좋아해서 데려왔는데 손을 안 타요. 저는 못 키우겠어요. 그러시면은 카페 같은 데도 있고 블로그 같은 데도 있고 뭐 SNS도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올리셔가지고 책임자를 찾아주시는 게 좋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셔서 주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보내야 하는데 보낼 곳이 없다 하시면은 1대1 카카오톡 1대1 앵집사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찾아드리겠습니다.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막 책임감 없이 그냥 내다 버리시고 그러시면은 양심에도 찔리고, 예, 마음도 안 좋고, 이왕 보내실 거 기분 좋게는 아니고, 조금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